XSFM입니다. I.D.W.K.E. 기에요 그아실의 유승균 비드입니다 광주의 커피숍 사장님 관련 기사. 한동안 조선일보와 포털이 예뻐라 하던 이슈였지요. 조선일보는 이 이슈를 통해 두 가지를 얻었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헬마우스 채널 종료 말이죠. 조선일보가 직접 타격을 시도할 만큼 커버린 걸까요? 헬마우스에게 직접 들어보죠. 2021년 7월 두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충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헬마우스가 없어진 조선일보에게 기분 좋은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유승균 PD 하고 연세 에디터예요 네, 헬마우스는 유튜브에서만 없어졌을 뿐. 네, 네, 현실에선 있죠.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게 조선일보 때문이라고요? <laughs> 조선일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공격을 해서 헬마우스가 채널을 닫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헬마우스님 만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작업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기억력엔 대한민국이로 반값 생리대 29 days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 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큐비엠본 광고는 건강 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퇴소하는 게 엄청 큰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집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스스로 나를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할수 있는 일 찾아야 되는구나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 자립 정착금 500만원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은 한해약 2,500명.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18 어른 캠페인 새 프로젝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새 프로젝트 안연주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 안현주 캠페인 페이지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아름다운 데단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 그 회사 참 그런 거 잘해요? 네, 이 캠페인 페이지도 참잘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잘 만든 걸 과시하려고 유저가 불편하게 하지도 않아요. 네. 네. 보호 종료 4년차 안현주 작가의 첫 번째 창작 동화, 나의 어린 고래에게 그니까 러 이제 이번 프로젝트는 이제 보호 종료 4년 차인 안현주 작가가 <laughs> 네. 어, 직접 쓴 창작 동화를 음. 이제 선배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화가 지금 해피빔 펀딩이 진행 중입니다. 음. 동화책과 엽서와 키링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덕후 세트. 그리고 해피빔 펀딩은 이제 어디서 하는지 알고들 계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욕을 많이 했던 네이버에서 진행이 되고 <laughs>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에는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 걸그룹의 모 가수가 오디오북으로 낭독을 해서 재능 기부를 해줬습니다. 네. 잘 하시는 그 목소리가 읽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서비스 되고 있으니 가서 응. 들어보실 수 있고요. 네. 네. 아름다운 지대의 김태형 간사님 왈. 그것은 알기 싫다를 통해서 기부해주시는 기부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요? 청취자도 굉장히 많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야? 잘 홍보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라는 말을 이만상 PD님이 들으시면 이만상 PD님이 어깨가 펴지죠? 그렇죠. 신나죠. 네. 그래서 이런 전언을 전달했습니다. 네. 땡큐!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땡큐! 형제들 가짜 뉴스를 헬로 보낼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치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새아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 뉴스 만드는 유포자 수 너무 많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 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어쓸 각오. 가짜 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2021년 7월에 헬마우스 코너를 진행하기 위해서 헬마우스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를 그만둔 유튜버 헬마우스입니다. 어, 헬마우스 AD의 첫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헬마우스 코너가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가. 네. 이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이고 조선일보 피셜, 조선일보 네. 피셜, 헬마우스는 왜 마무리 되었는가. 사실 일을 그만둘 때는 어떤 음. 프로젝트를 그만둘 때는 되게 다양하고 음. 복잡한 감정선들이 얽혀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음. 세상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문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거고, 헛소문을 음. 퍼뜨려서. 음. 아,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들어서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음. 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 왜, 오늘 왜? 이야기 드릴 건 헬마우스 채널이 종료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싶은 게, 에, 사람들이 소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음. 신문은 소문을 가지고 쓰면 안 되죠. 신문은, <laughs> 신문은 팩트로 써야지. 그거 뭐 무슨 저 1800년대니까 지금 미, 미국 미국 대륙에서 신문이 처음 탄생해 가지고 어, 이 동네 저 동네 소문을 종합하는 그 역할을 하던 시절에 무슨 뉴스페이퍼도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요. 예, 일단 네. 그렇고 그 시절에는 소문이나 그냥 기자가 지어서 쓰다가 네. 그게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남은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laughs> 그, 그렇게 해서 뭐 나다니엘 호손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네. 돈까밀로와빼뽀네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아, 뭐야, 저 선생님 뭐. 하여튼. <laughs> 네. 그, 사실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의 결론이, 이제, 음. 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중단하는 거긴 했지만. 네. 그, 유피디님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 음.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알른 소리를. 음. 그할 시일에 녹음하러 올 때마다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데다가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알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laughs> 이, 이 일을 오래 하면서 뭐이일 그만두고 싶었던 때 없었겠습니까 제가?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 뭐, 예. 그래서 실제로 조언을 주셨고 음. 아 제가 뭐 아마 이, 이거는 어디 대외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동료들하고 헬마스 채널 운영을 어,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논의를 해나가는 와중, 혹은 그, 운을 떼는 과정에서, 음. 유피디님의 조언이 꽤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 했었기 때문에. 전그래서좀 몰랐어요. 네. 네, 음. 그래서, 음. 어, 유피디님을 위해서라도, 조선, <laughs> 조선일보가 왜 헛소리를 했는지를, <laughs> 한번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짐작컨대, 네. 조선일보가 헬마우스의 유튜브 종료를 반겼다. <laughs> <laughs> 네. 반겼어요. 왜냐면, 하 처음에 출범할 때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헬마우스 채널 시작하고 얼마 안 돼. 한 두세 달 됐을 땐가? 그때도 음. 지면에서 소개를 했었고. 음. 네. 어, 그때도 호도를 했습니다. 음. 그때도, 그때도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로. 그,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좌우파 유튜버들의 활동 양태에 대해서 뭐 소개하고 뭐 비판하고 뭐 이런 어, 내용이었는데. 음. 그러면서 이제 그, 그 당시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 어, 자신들 성향에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육성책이 필요하다. 음. 그래서 구독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걸 <laughs> 소개하면서 되게 웃겼던 게 네. 저희도 초창기잖아요. 음. 그럼 우리도 구독 운동 그 멤버에 좀 껴주면 좋잖아. 기왕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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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우리 것도 사람들 좀 구독해야 되니까. 음. 근데 우리는 구독 그 운동의 대상이 되는 채널 목록에는 안 넣어주고 음. 나중에 따로 빼가지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의 대표로 소개를 해놨어요. 네 아니, 우리도 세게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진보진영에서 저희, 진보 저희 구독운도 알뜰하게 신경 썼네요. 와, 그런 것까지, 그, 하여튼,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조지려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조선일보에 데뷔를 했었고. 어, 그럼 그, 세게 주장하는 채널들의 목록이 몇개 있겠네요? 아니요, 저희만 나왔어요. 아, 진짜요? 올리왔다 <laughs> <Only one. 웃음> 음. 얘가 대표적이다. 어, 그러면서, 조졌고왜그저저 저 방역 홈페이지 방역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네. 그 하우스홀드 버그스 그저 집에 있는 해충 목록 보면 네네 네, 네. 그 제일 나쁜 놈 하나 따로 담고 있어요. <laughs> 아, 잠 바퀴벌레, <laughs> 어, 흰개미한테 어. 마지막에 에일리언. 그 프레데터. 아이거금네요 좋아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 그랬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는 네.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조선일보에 대해서 음. 끝날 때까지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줘서 네. 야 이건 진짜 의도다 의도 이렇게 <laughs>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음. 에, 조선일보의 그 6월 16일자 음. 지면 어, 이면에 나갔습니다, 이면에. 야, 무려 이면에 <laughs> 헬마우스 떴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나하고 정치적인 그 관계가 얼마나 멀든 간에 스크립해서 보내주면 좋아합니다. <laughs> 정말 깜짝 놀란 게,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나름대로 유튜브 활동을 1년 9개월을 했는데. 네. 그리고 뭐 진보진영 유튜브 중에서는 뭐 13만 정도 이제 구독자면은 꽤 상위권의 채널이거든요. 네. 음. 어, 그동안에 연락 안 하던 사람들. 그렇죠. 몰랐던 사람들도, 몰랐다. 조선일보 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 지인들의 정체를 알게 되죠. <laughs> 조선일보 보고 연락 갑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 저기, 방송, 뉴스 방송 작가 몇 년을 하셨는데. 어, 그러니까. 야, 너 조선일보 나왔더라? 연락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야, 그 제일 구슬픈 건, 야, 너 JTBC에도 있었다며? 이런 <웃음> <웃음> 그럼 한 10년간 연락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요. 이게 조선일보구나 이게 제가 정말 어디 미디어 비평하러 나가가지고 어 조선일보 까는 얘기, 조선일보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 신문 구독률 자체가 어 대한민국에서 점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면서 에,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였다. 정부 <laughs> <laughs> 개구리. 이야 이거 뭐 뉴미디어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선, 저는, 조선이구나. 조선이구나. 조선일보 스미마생.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니까 러 저는 그동안 1년 9개월 아, 동안 네. 제가 해왔던 활동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거는, 뉴 미디어 시대의, 어, 진보 진영, 음. 혹은 그, 반 음모론 진영 입장에서 이뉴 미디어 장악에 실패하면, 음.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수 있다라는 게, 어, 활동에 깔려있는 배경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이 제가, 조선일보 지면에 진출하게 된 것도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인데 네. 음, 거기에 올드매체 두 개가 이제 만난 거죠. 라디오와 신문이라는 올드매체 두 개가 만나서 폭발력이 발생해 가지고 유튜브를 하는지도 몰랐던 지인들이 연락을 해 오는. 아, 이게 이제 그그 그, MBC였죠? MBC였죠. 네, MBC가 콜라면 이제 조선일보가 멘토스군요. <웃음> <웃음> 멘토스 요새 누가 사먹냐고 라고 내가 얘기를 해왔는데 사람들이 다 멘토스 보고 연락을 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다들 콜라에 하나씩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조선일보가 말이에요 누군가를 자기들이 쓰는 소설의 주인공으로 올려놓는다는 건 확실히 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의헬 마우스 코너는 조선일보의 나다니엘 호손들이 네. 어떻게 헬 마우스에게 주홍 글씨를 썼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어, 그래서 졸지에 큰 바위 얼굴이 되어버린 네. 헬 마우스가 오늘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음. 뭐라고 했냐면 왜 조선일보 이면에 진출하게 됐느냐 음. 이 악당이 이름도 헬 마우스잖아요 네. 악당이 어~ 선량한 한 자영업자 음. 이 (코로나19)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자영업자를 정치적 인물로 낙인을 찍어서 그렇죠. 결합했다. 표적을 만들었다. 음. 음. 그리고 그 표적을 어 대중 앞에 음. 조국 전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한 인물로 <laughs> 어, 조선일보가 좋은 글씨를 새긴 네. 나란히 저희가 이제 둘다 가슴에 A 자를 새기고 조선일보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묶어 가지고 우리 음. 둘을 묶어서 헬마우스와 조국이 음. 한 자영업자를 마녀 사냥을 했다. 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이면에썼습니다 이면에 썼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조국이 좌표 찍자, 점점점 문 비판한 광주 자영업자, 마녀 사냥 당했다. 아, 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거는 왁구를 네. 잘 짰네요. 잘 짰어요. 우파 팬들이 좋아합니다. 네. 여당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원래 좌표 찍으면 달려가가지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 자. 이라는 레토릭은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 왔거든요. 요 기사가 다음 포털 메인 페이지에 오전 내내 걸려있는 거를 보면서. 아, 다음 포터는 즐겁죠? <laughs> 그러니까, 조 예. 조이스 빵빵하니까요. 예, 오늘 좋은 거 뽑았네. 이러면서 또 오전 내내 갖다 놨습니다. 댓글이 3200개가 달렸습니다. 네. 아, 제가 그 풍경을 보면서. 음. 야, 내가 1년 9개월을 헛살았구나. <laughs> 진작 좌표가 찍고 다닐걸. 이거 <laughs> 이거는,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할걸. 아. 아, 잡혀 찍고, 조국한테 <laughs> 공이나 당할 걸. <웃음> <웃음> 이게 내가 1년 9개월을 헛짓을 해가지고, 어? 13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100만 조회수를 기록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laughs> <요기셔도> 되는구나. <laughs> 아,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 김종배의 시선집 중에, 피커뉴스를담당한 지가 이제 거의, 한 6개월? 조금 네, 못, 네. 못, 됐는데, 음. 어, 최고 조회수를 찍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MBC는 신났죠? <laughs> 최고 네. 조회수를 찍었고요 음. 어, 저희 저, 이제 그이 자영업자분하고 이분이 이제 몸담고 계셨던 그 조직에서 음. 어, 저희를 이제 고소한다 그래가지고 음. 뭐저야뭐 고소장 컬렉터니까 그렇죠. 뭐큰 걱정 안 하고 뭐한번 뭐 조사받고 뭐 많이 받아 뭐한 이거 이거 한7 0만원뭐 <laughs> <laughs>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yeah. 예뭐 진행자는 무슨 죄야 뭐요거랑 음. 저희 PD 불려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거가 걱정돼가지고 아유 뭐 아이 뭐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죄송해요 어떻게요 해뭐 이랬더니 음. 뭐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네 신난 표정으로 아막 걱정 없습니다 이러셔가지고 제가 아. 뭐 MBC 의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만 네. 짐작컨대 법무팀에 가서 행가에쳐줬을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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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PD 입장에선 나쁘지 않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네. 우리 저안 PD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고요 네 6월 12일에 6월 12일에 네. 광주에서 만민토론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네 어~ 누가 봐도 그~ 조선 말기에 만민공동회를 노린 네이밍. 그렇죠. 예요. 음. 네, 그 이제 차마 그대로 차용하지는 못하고 이제 비슷하게 하려고 이제 만민토론회라는 거를 조직한 단체가 있고요. 네. 어그 단체가 이제 열고 있는 행사가 이제 각 지역별로 열리는데. 네. 그게 이제 광주에서 6월 12일에 열렸고. 5월달에 연합뉴스 기사에 흔적이 나옵니다. 탈진영을 표방하는 원로들이 국내 국제 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만민토론회를 열기도, 열기로 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공천을 더 이상 못 받는 노인네들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음, 현시부로 10시간 전에요. 음. 윤석열 정 총장이 참석해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좋네요. 아, 상큼하네요. 네. 아 네. 이게 조선일보에서는 행사를 주도하는 분들을 모시고 음. 어,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재미, 지면에 소개를 했었죠. 말이 탈진형이고요. 우파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laughs> 네. 여기 이제 주도하시는 분이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을 그만미토론회에 초빙한 사람이 이제 주대환 음. 어, 전 바른미래당 네. 혁신위원장. 그렇죠. 하지만 조선일보에 소개될 때는 뭐라고 소개가 되느냐? 음. 민주 노동당 출신. 그렇죠.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출신 주대환,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 저쪽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굉장히 거군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음. 만약에 그런 명함이 없다면 그냥 뜻 있는 시민 정도로 소개하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에, 주대환 선생님이 민주노동당에서 그 역할을 맡았던 게 20년 전입니다. 네. 정책위 의장 하던 게 20년 전, 15년 전이니까 음. 굉장히 지금 멀리 떠나오셨어요. 그렇죠. 에,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은 제3의 길이라는 음. 어 대학? 공천 못 받을 때 가는 길 <웃음> <웃음> 무소속 네. <laughs> 가혹하시다 저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고소 협박을 받은 사람은 <laughs> 네. 저렇게까지 못지리거든요그 알실 청취자들은 100% 이해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laughs> 네. 제3의길 편집 1인이죠. 네. 도당은 어. 기준이 없는 공천 심사로 인해서 공천 학살을 저질렀기에 저는 도민들의 <laughs> 마음을 받아 네.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 지금 저희가 이제 복합적으로 맥락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고 만민 토론회에서, 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그 중에서도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했다. 음. 그런데, 음. MBC 시선 집중에 출연한 조선일보 피셜 친여 유튜버. 음. 내가 친 연지 아닌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어? 소설이 시작됩니다. 오, 어, 내가 친 연지 아닌지 지들이 왜 규정을 하냐고? 음. 어? 왜 남의 이마에 어, a 자를 새깁니까 어? 네. 한자로 여자로 왜 마음대로 새기냐고? 음. 그렇게 치면 지들은 저기 뭐야? 어? 윤석열 캠프에 대변인도 파견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친 윤석열 매체입니까? 친윤 매체죠.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 네. <laughs> 네. 네. 아무튼 친녀 유튜버 헬마우스 임모씨가 음. 임모씨, 임모씨가 뭡니까? <웃음> <왜요>? <웃음> 어, 아, 그냥 임경빈 씨가 하면 안, 안 됩니까? 헬마우스라고 해놓고 임모 씨는 뭐야? 우리가 이 어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기사를 읽을 때 어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수 있어요. 임경빈 씨라고 안 하고 임모 씨라고 하죠? 네. 더 나쁜 놈 같습니다. <laughs> 어, 이 만민 토론회에서는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뭐래요? 어, 윤석열 전 총장이 깜짝 방문을 했어요. 음, 어제 그, 예고됐는데 뭘 깜짝 방문이야. 그, <laughs> 그, 이게 장 아니냐. 아, 원래, 저, 윤석열 씨는 그렇게, 저, 저, 음. 예고합니다. 깜짝 방문하겠다고 예고하죠. 음. 예. 이게 어제 10시에 등록됐고, 음. 오늘 2시에 수정된 기사인데요. 네. 갑자기 토론회를 참석을 해가지고, 네. 이 호프집 참석 인원이 애초에 약속했던 30명을 넘긴 거예요. 아, 민폐 끼친 거예요? 대전 가서. 그래서 호프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laughs> 만민공동회와 관련이, 아, 만민 만민 관련이, 있습니다. 만민토론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민공동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헬마우스 임모씨가, 응. 아, 자신을 교묘하게, 그 이제 자영업자분이, 응. 어, 태극기 부대나 일배라고 암시를 했다.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네, 이한 줄만 읽으면 이 헬마우스 임모씨 겁나나 못된 놈이죠. 그래서 임모씨라고 해줘야 될것 같은 건가 봐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전 장관, 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분을 이제 일베 사장으로 몰아가는 좌표 찍기를 음. 했다. 네. 어떻게 했냐면 지금 위에 이제 캡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 음, 자신의 SNS에 김종 음, 링크를 세웠습니 링크를 달아가지고 네. 아무 코멘트도 안 달았습니다. 링크를 달아서 좌표를 찍었다. 음. 에,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음. 자 조선일보가 요약한 그날의 방송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죠? MBC 진행자 이제 김종배 씨죠? 음. MBC 진행자가 이제 배 씨가 활동한 호남 대한 포럼에 대해 이배 씨가 카페 사장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남 대한 포럼은 어, 또뭐 나중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 만민토론회 하고 예, 자주 콜라보를 하는 네. 음. 예, 광주 지역의 뿌리를 받고 있는 이제. 그 포럼 조직 뭐라,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조직입니다 음. 이거에 대해서 보수 야당과 밀접한 정치 조직이라고 이제 진행자가 얘기했다 네. 안타깝지만 이건 제가 이제 쓴 원고를 그 소야, 소화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확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음. 어 저는 이제 방송서 살짝 뺐습니다 <laughs> 아이배 씨는 마스크 쓸때 코를 안 가리는 버릇이 있네요. <laughs> 어, 그런 어른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방송에 출연한 친녀 유튜버 헬 마우스 임모 작가는 "배 씨는 단순 자영업자로 토론에 나선 게 아니다" 라면서 정치적 인물이 정치적 형, 행사를 연 것이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자영업자가 아니고 정치적 인물이고 그 인물이 정치적 행사를 열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음. 자, 해당 포럼에 야당 임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아까 말씀드린 주대환 씨 같은 분들, 음. 이 문제라는 식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배 씨가 과거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있다며 반대 서명 운동을 한 경력도 언급했다. 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네. 자, 요렇게 보면은, 음. 이 기사만 읽으면, 헬마우스라는 사람이, 헬마스 임모 씨가, 임모 씨가, 음. 배모 씨는 단순 자영업자가 아니라 정치적 인물이고 정치적 행사를 열었다. 라고 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 어... 안 그랬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닙니다. 네. 정말 제가 일단 여기서 그걸 하나 박아놓고 가고 싶은데. 뭔데요? 아니 제가 아무리 그렇다고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고정 코너에 어, 진행을 맡고 있는데 음. 거기 나가가지고 음. 특정인 한 사람을 찍어서 굳이 조지려고 그 사람을 조지기 위해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무슨. 아, 아버지의 원수가 아니니까요. 어, <laughs> 아니 누가 지들처럼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단,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지들이 2014년에 세월호 유가족 뭐김영호씨 같은 분들 찍어가지고 국궁했다고 뭐그 사진 공개하면서 한 사람을 저격했듯이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저격하려고 방송을 아, 만들겠으며. 언제나 얘기합니다. 조선일보는 지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을 모두가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MBC가 조선일보는 아니잖아요. <laughs> 헬마우스 임모 작가라는 분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방송 아이템을 기획을 하면 음. 그걸 방송 해주겠습니까? 네, 자르겠죠. 음. 어, 일단 이거를 좀봐아 드리고 음.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 방송 내용을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을 했겠죠. <웃음> <웃음> 보자고 들어보면 할거 <알> 아니야. <laughs> 제가요, 제가요. 음. 네, 아, 일단 그걸 정리를 해드릴 텐데 네. 자 이날 방송의 핵심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음. 조선일보에 대한 겁니다. 그쵸? 사실 그 배모 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배모 씨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기사를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그 동안에 그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전후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그 사운을 걸고 밀고 있었던 게 호남 변절 프레임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했었던 맥락이 있고 음. 그래서 호남 변절 프레임 기사의 목록에다가 배모씨가 출연하는 이 토론회 기사를 끼워 넣었길래 이건 음. 너무 무리하게 작성된 기사다 이 프레임 설정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네 제가 아는 헬마우스라면 아마 조선일보의 이 무리한 프레임 설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것이지 본 적도 없는 사람 그한 사람 비난하자고 굳이 방송시간에 썼을 리도 없습니다 사실 알게 뭡니까 제가 네. 그건 그,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음. 저의 그불구 대천의 원수라면 조선일보죠. 네, 음. 예, 그래서 실제로 12일 6월 12일에 있었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주말판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문 경제 정책 무능 무식 무대뽀요렇게 이제 타이틀을 뽑아서 이거는 이제 배모 그 카페 사장님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쿼트를 음. 뽑아서 광주 커피숍 사장님 실명 건 외침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광주하고 커피숍 사장님이 실명을 걸었다 요세 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라는 호남이 여당의 등을 돌리는 중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어, 에일리언들이 사는 네. 이상한 그 공간에서 음. 어떤 정상적 사고를 하는 어, 자영업자분이 나서서 용감하게 음. 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게 호남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다라는 어떤 설정을 네. 만들어 놓은 건데, 음. 사실은 이게 이제, 어, 제일 야당하고 발 맞춘 그 스텝의 한그 맥락이 있습니다. 음. 김종인 체제 이후로 이준석 체제까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친호남적인 어떤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있는데, 음.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중도층에 소구하는 점이 있기 때문인 거고, 네. 어, 그게 실제로 또당 지지율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조선일보는 최근에는 이제 호남과 서민과 민심 이반이라는이 프레임의 e 기사를 일종의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보면 사람들은 거기 들러붙어 가지고 댓글을 달고 싸우고 싶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쭉 걸면 어 다른 우라카이 기자들도 다른 언론사의 우라카이 기자들도 쭉 뺏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이 기사는 어 월요일 그러면 어. 다음 네이버에 그 감정 있는 AI 있잖아요. 감정 있는 AI가 아싸 이런 기사 나왔다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위에 걸어줍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냈는지 몰라요. 그런 거를. 고스트 인 머신. 이게 그래서 6월 14일에 오전 내내 다음 포털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봤겠죠. 네. 안 그러면 제가 이런 기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음. 다음 포털에서 보고 봤는데 뭐지 이거? 싶어가지고 쳐봤어요. 네. 자영업자 광주 비판 이렇게만 치잖아요. 지금 음. 제가 이렇게 캡처해온 것처럼 쫙 나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 만민 토론회에만 쳐도 네. 영향 검색어로 떠요. 그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 프레임을 다른 매체들이 따라가느냐 아니냐인데 옳다꾸나 음. 따라가는 거죠. 광주 카페, 광주 자영업자, 광주 자영업자 실명, 광주 자영업자의 분노, 실명 걸고 문재인, 문정부 때린 자영업자. 이런 식으로 디지털 타임즈, 국민일보, 경인일보, 부산일보, 엄청 많습니다. 한경 네네다 똑같습니다. 프레임 자체는 조선일보가 의도한 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다른 매체든 혹은 독자들이든 결국에는 눈길을 끈게 호남과 자영업자라는 키워드였던 거고 네. 근 20년째 이슈 머리에 있어서는 모두가 조선일보의 꼬봉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음.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하자면. 대선 전략으로 가장 중요하게 조선일보가 보고 있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발맞추고 있는 게 호남과 서민의 어, <laughs> 뭘 뭐랄까 반전인 음. 건데 돌아섰다라는 이 프레임인 건데 여기에 지금 다른 매체들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고 음. 어, 실제 기사에서도 그 부분만을 이제 부각시켜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네. 썼는데요. 광주 우남동에서 커피 자영업을 하는 배운천 씨는 12일 광주 4.19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 주제로 열린 마민토론회에서 실명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이게 음. 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자기 목소리로는 유일한 대목입니다. 음. 나머지는 다 배모 씨의 연설문을 그대로 이제 요약해서 옮기고 그렇군요. 끝에다가 전문을 붙여놓은 형식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조한 스트레이트 기사인데 네. 실제로는 뭘 의도하는지 가 오히려 거길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뭘 주목했냐면 음. 사실 이런 식의 기사를 저렇게 쓰려면 음. 이 토론의 성격이 뭔지 이게 이토론회가뭐 하는 건지 도대체 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군지 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인지가 해설이 돼야 된다는 게. 저의 당연한 의문이거든요. 네. 아니,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끝낼 거면 이 기사만 봐가지고는 이게 뭐 하는 행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사만 봐가지고는 광주에서 카페 한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가 끝인 거예요. 그냥 아주 중립적이고 정치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것 같다. 근데 저희는 이미 설명 들었잖아요. 음. 이 만민토론회와 호남 대안포럼이라는게그구발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의도를 읽게 되는 거죠. 아니, 토론회나 뭐 세미나나 이런 거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숱하게 많지만,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이렇게 설명을 안 하는 기사라는 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게. 음, 음 그거를 의도적으로 빼면은. 네. 정치적 색깔이 없는 자영업자마저도 분노했다는 거를 자동적으로 강조가 되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주목한 게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심지어 광주. 네. 이걸 왜 뺐냐, 이거죠. 늘 하던 짓인데 예를 들어 이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그전 장교 국민의힘의 공천 집어넣었던 있던 그 사람 혹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 집어던진 청년 네. 그 사람도 자유한국당과 관련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그냥 화가난 청년, 화가난 음. 시민인 것처럼 말하죠. 기사를 이렇게 쓰는 거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A 씨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라는 팩트를. 음. 광화문에 나들이 간 A씨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아, 그러니까, 어, 전, 전직 검찰 출신 법률인 황교안 씨는 광화문 집회에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황교안 씨 뭐, 62세, 뭐, 이렇게. 강북에서 교회를 하는 뭐, 정모, 뭐, 뭐, 목사님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강훈이야. 그런 거예요. 정강훈이야.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이, 이, 이런 맥락인 건데, 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을 해서 기사를 이렇게 써도 되냐라는 비판을 하고 싶었던 거고, 음, 그렇죠. 당연히 실제로 방송에서도 그 내용에 주목한다라고 고지를 했겠죠. 당연히 이걸 비판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메신저 메시지가 이상한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에 본의가 의심스럽다. 그렇죠. 근데 그 본의를 가리는 저 조선일보의 의도는 무엇? 어. 정도의 얘기를 한 건데, 네.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 이분들은 평범한 시민들이다. 그렇죠. 근데 이 평범한 시민을 의심하는 너는 누구? 어, 그렇죠.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너야이 새끼야 그렇게 기사 쓰면 돼?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조선일보가 선생님, 선생님 욕하는데요? <laughs>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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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옆에 있는 벌씨한테 <배> <laughs> 뭐야? 나 너한테 얘기했는데 그거네요. 지금 완전 딱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방송에서는 그렇게 아, 얘기를 안 해놓고 제가 지금 거실에 그 와가지고 어, 변명을 한거하는건 아닌가? 어한번좀 음. 들어보십시오. 확인하죠. 문제는 이제 이 기사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누락시키고 있어서 오. 어떻게 보면 광주의 어떤 평범한 자영업자의 비판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이렇게 기사를 작성한 게 아닌가 싶은 아니, 의심이 기사, 좀 들어가요. 기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얘기했습니다. <laughs> 어, 저, 이게 지금 그 사실을 써들고 있는 것과, 지상파 라디오의 저와의 갭이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한톤 낮아요. 근데 그건 뭐, 김미아도 그렇고, 정은정도 그렇고, 방송감 도한톤 낮아져. 우리랑 다르게. 그건 어쩔 수 없고. <laughs> 아침에 다만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네. 주어가 조선일보예요. 그럼요. 임모 씨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럼요. 임모 씨가 네. 말하고 있는 조선일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그런 야마, 자기들이 원하는 호남 자영업자들이 돌아섰다라는 야마를 뽑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누락시킨 정보들이 뭔지. 왜냐면 다른 기존 토론의 보도 기사에서는 들어가 있었던 정보들이 그렇죠. 유독 이 기사에서는 빠져 있으니까 그왜 누락시켰는지. 음. 어 실제로 독자들한테 전달됐어야 하는 정보가 뭔지도 그 뒤에 이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죠. 역시 들어보시죠. 기사에서 이제 만민 토론회라고만 소개된 이 행사 이게 이제 어떤 단체 어떤 사람들의 주관으로 열린 행사인지가 제대로 소개가 안돼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음. 그 기사에 소개된 행사 사진을 봤는데 음. 거기도 보면은 주최가 만민 토론회 운영 위원회라고만 돼 있고 음. 실제 주관사 그러니까 주관한 단체가 어딘지는 사진에서 잘려 있습니다. 어, 오죽했으면 제가 이제 따로 행사 포스터를 찾아봤는데 어허. 거기에 이제 호남 대한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누락시킨 정보인데 음. 제가 그 보도 사진을 좀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와봤어요. 지금 네.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음. 어, 이 부분인데 주관 아, 이게 조선일보가 편집한 사진이에요. 요게 조선일보의 그 기사에 올라가 있는 그 사진입니다. 보도 그런데 딱 이거요. 주관이라는 글자까지만 나와 있고 주관이 어딘지부터 잘랐네요 사진을 <laughs> 딱 잘려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도 사진으로는 이상한 사진이에요. 보시면 앞에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사람은 숄더 샷으로 잘랐습니다. 네. 그래서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아, 발언하고 있는 사람이 하단에 되게 조그맣게 마치 <laughs> 그 사람을 찍은 게 아니에요. 사람 찍은 게 아니야. 그 <laughs> 뒤에 뒤에 그 배경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보여요. 네. 이게 지금 토론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고 뒤에 그419 혁명 기념탑하고 같이 찍힌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되게 조그맣게 나와 있고 와이 편집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찍은 사진이에요. <laughs> 되게 여기 뭐만 있는 거냐면 문재인 정권의 경제만 있어요. 그 뒤에 잘려 있잖아.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 치으까지만 나와 있고 네. 무슨 토론인지도 그 플랜 카드가 전체적으로 안 나오게 돼 있어서 맞아요. 만민 토론은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주최 만민 토론의 운영위원회까지만 정보값이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사람은 오 분의 일 나와 있고 포스터는 이 분의 일 나와 있고 <laughs> 되게 아, 이상도 안 나온 사진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 아 우리가 뭐 그냥 크롭을 하다 보니까 주관이 잘렸어요라고 <laughs> 우기고 싶겠죠. <laughs> 요즘 크롭 관련해서 변명을 참 많이 합니다. 조선일보가. 오천 분이 없는 거예요. S S F M입니다.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그리고 우란다. 열대 과일 가득한 수제 강정 언제나 오란다. 정려원의 스타일 팁? 응 음?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 스타일.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 기능 식품. 건강 스타일엔 QBM. 본 광고는 건강 기능 식품 광고입니다.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사실은 이런 사진을 보도할 때는 정석으로 한다 그러면 음. 차라리 풀샷을 찍어서 전체적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도대체 왜 풀샷 사진을 안 했냐 플랜카드는 다 나오게 찍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게 보니까 심지어 원래는 풀샷으로 찍힌 사진인데 자른 거더라고요. 지들이, 그러니까요. 지들이 네. 하면서. 네. 지들이 이렇게 찍은 게 아니야. 처음부터 가... 이렇게 찍는 게더들어요 <laughs>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음. 도대체 이 행사 실, 실제 풀샷이 어떤가. 음. 근데 이제 행사에 참석하셨던 그 배모 카페 사장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제가 이제 와 풀샷 찾았어. 풀샷 이니다 <laughs> 졸라 희귀해요. 거의 없어요. <laughs> 어떻게 찾았어? <laughs> 사람 거의 없고요. <laughs> 아 이게 풀샷이에요? 이게 풀샷이에요. 가만있어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이거는 11민 토론회지. 이게 어떻게 만민 토론회야. <laughs> 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주최 측 인사거든요. 네. 어, 뒤에 한네분 정도만 아마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 겁나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이건 조선일보 같은 메이저급에서 다루는 게 옳은 행사가 아니에요. 지금 (10명도) 안 되죠 (10명도) 안 돼요 네. 그니까 러 이게 이게 보시면 어~ 앞에 사진 조선일보가 보도사진으로 쓴 사진을 보면 밑에서 안각으로 뭔가 이게 되게 큰 행사장에 서 네, 네, 그렇죠. 사람이 많은 데서 막 그~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어디 뭐~ 그런 데서 잘 이게 찍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음. 실제 사진을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는 그러네요. 이게 잘안 팔린 행사를 잘 팔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팍팍 자르고 나는데 그렇게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게 저의 뭐첫 번째 의심이었는데 음. 사실 이제 지상파 방송에 나가서 이거 너무 추측이니까 음. 그렇게까지 방송을 하기는 좀 애매해서 일단 그런 정보는 빼고 이 행사가 작은데도 조선일보가 무리하게 보도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크롭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래서 네. 그건 뺐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봤을 때도 기존에, 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만민토론회라는 거를 그 보수적 인사, 원로 인사들이 주관을 한다라고 할때 소개할 때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 만민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렸어요? 전국 각지에서 열려요. 아, 호남에서만 열린 게예요 호남에서만 열린 거 아, 광주에서만 열린 게아니고 이게 처음도 아니고 그 앞에서도 열렸어요. 아, 근데 그걸 광주에 열렸다고 찾아가서 광주 시민들들고 일어났다는 거야. 프레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 조선일보를 욕하는 게 맞는 시각인 게이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정부 비판한 행사를 되게 중요한 행사인 것처럼 얘기한 자체가 왜곡이에요. 심지어 지면에 나갔으니까, 기사가, 그 정도로 음. 이게 중요하게 볼만한 행사인가라고 생각하면, 조선일보는 호남에 주목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그렇죠. 그 중에서도 다른 토론자보다도 이 배모 씨, 그러니까 자영업자에 또 주목했던 거고, 이두 가지가 음.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주관사를 잘랐는데, 주관단체를 잘랐는데, 음. 이 만민 토론을 주관한 주관단체에, 풀레임은 이렇습니다.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한 포럼. 네. 상식과 종이를 찾는 호남 대안 포럼. 네, 그래서 어 제가 찾은 그 포스터에는 발표자들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소개가 돼 있는데 음. 배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피 땡땡 대표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한 건그 아래에 그 토론자로 나선 분입니다. 주모 주? 지역평등시민연대 아, 대표. 이, 어 이분은 정치인이라서 이름을 말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정치인입니까? <laughs> 정치인입니다. 음...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라고만 돼 있으니까 시민단체 사람인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음. 자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라는 분은 실제로는 국민의힘의 음. 광주 서구 당협위원장입니다. 광주 서구당협위원장. 그리고 음. 지난 총선에 국민의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에는 아 미래통합당이었죠. 네네네. 아뭐 자주 바꾸니까 음.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총선 출마를 했었습니다. 어저 당협위원장이 자기 명함에서 당협위원장 빼는 거 처음 봤어요. 거죠? 이거 이겁니다 지금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그 네가 정의당만 다뤄서 모르는데요 호남의 국민의 팀은 거의 그렇게 합니다. <웃음> <웃음> 거의 그렇게 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네. 동시에 어, 주동식이란 분이 호남대안포럼의 이 주간 단체죠 호남대안포럼에. 음. 광주 서구 위원장입니다. 자, 저도 하나 재밌는 걸 찾았습니다. 이 호남 대한포럼이라는 곳이 지난달 말에 5월 관련 민주화운동 관련 성명을 냈다고 펜앤마이크에 나왔는데요. 5.18의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다. 종북 세력이 5.18 행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전두환을 학살자라고 비난하지만 전체주의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게더 나쁘다. 이런 류의 성명을 냈어요. 요것까지만 읽어드리면 바로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 호남 대한포럼의 공동대표로 이 커피 사장님, 배땡땡씨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스트만 보면 커피집을 하시는 분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만민토론회에 참석했다. 음. 라고, 어, 본인들은, 그 단체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아니, 본인이 공동대표인데, 공동, 왜 그걸 자랑스러워 하잖아? 공동대표잖아요. 어? 그리고 그거를, 이두 사람이 다 빼놓고, 마치 그냥, 평범한 광주 시민, 뭐 이런 말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음. 이런 직함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포스터를 만들고, 음. 토론회에 나서고, 그걸 다시 조선일보가 정말 까맣게 모른다는 듯이, 이런 정보를, 그렇죠. <laughs> 전혀 모른다는 듯이. 만민이 모여가지고 떠든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이 조선 말기의 만민 공동회의 그 시장 상인들이 나서서 뭐 이렇게 토론에 나섰던 것처럼 음. 이분들이 나선 것처럼 음. 이렇게 지금 기사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언론 보도 행태로 맞는 거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팩트체커는 하나를 더 검증해 봐야죠. 조선일보가 원래 습관이 이런 건 아닐까. 그러니까요. 무슨 행사를 갔을 때, 어, 행사에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시민들이 모였군. 어. 막, 그, 저, 어. 대통령. 기사 졸라 띄엄띄엄 쓰는 거죠, 그냥. 예, 대통령이 어. 저기 가서 사열해. 저, 뭐냐, 네, 저, 저, 네. 계룡대 가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데 그냥 제복을 입은 시민들이 모였군. 어,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네. 인사를 하는군. 이런 그렇죠. 식으로 적나? 조선일보는 원래 그렇죠. 그런가? 종, 알아봐야죠. 종로구에 거주하는 문모 씨가. <laughs> 우장대 사회를 받았다. <laughs> 왜 이렇게 쓰나? 시민으로서는 최초로. <laughs>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런 습관이 있으신가? 약간 그 저기 투구 잘못 하는 투수의 그코세 같은 건가? <laughs> 아니 근데 이 만민 토론의 자체가 네. 어디서 하든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네, 초박해요 되게. <laughs> 네. 검소한 단체예요. 찾는다 아, 그런 거. 그렇죠. 아까 호프집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옛날 커뮤니티 정모보다도 적어요. 이 약간 그 천관율 기자 같은 분들이 트레바리하면 사람 많잖아요. 네, 아, 그거만 못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지금 여기 윤석열 전 총장이 가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네, 몇명 네 없어요. 어, 그러면 그 곁에 누가 있나 보네요. <laughs> 연결된 사람이. <laughs> 그또저저 저 대전은 또 서울지방이랑 달라가지고 5인 이상도 가능은 할 텐데 <laughs> 그러면 그렇죠. 7, 8인 모였나보다. 네. 네. 그니까제 같은... 생각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누군가가 잡아놓은 이 스케줄에 갔다가 음. 문을 열어보고 실망하지 않았을까. <laughs> 그렇죠. 만민이 아니네. 네. 네. <laughs> 네.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검색 기능 되게 잘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 자, 좋아요. 어, 유능해요. 이게 정말. 어, 한국 언론사 홈페이지 개판이거든요, 어디가. 네. 검색 기능은 특히 개판이죠. 응. 네, 특히 개판이잖아요. 뭐, 그냥 구글 때려 박아놓는 데도 있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그렇죠. 조사법 뭐 겁나 잘돼 있습니다. 아, 역시... 돈을 좀 썼어요. 어, 역시 훌륭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또 훌륭합니다. 응. 음. 근데, 기사는 왜 이따위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음. 자, 홈페이지 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토론회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는 당연히, 어디가 주관인지 꼬박꼬박 제대로 성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몇개 찾아봤는데, 네. 자, 특히 이런 데는 되게 자세하게 썼습니다. 음.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노조 냄새나잖아요. 이럴 <laughs> 때는 겁나 자세하게 웅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금성 노조가 주관한 요 제목에 토론회가 열렸다. 이렇게 적어놨죠. 어, 기사 쓰는 법을 안 해요. 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일목교연회가육하원칙에 맞춰서 <laughs> 기본이 됐어요. 어, 잘돼 있잖아요. 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어, 남양주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이 함께 주관했다. 이거도 이제 다른 토론회 를소개하는 음. 기사에서 따온 거고. 네. 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의 김경 이거 뭐 되게 자세하잖아. 음.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주관한다.라고 다른 또 스타트업 관련 된 토론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할줄 아는 사람인데 아니 할줄 아는데 호남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 대한 포럼 동동 대표 배 땡땡 이렇게 안 쓰고 왜 유독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냐고요? 짤까지 자르고 자르냐고요? 파 네. 자르고 왜그 정보를 삭제한 채 대충 만든 기사를 먹으라고 내미느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렇게 방송에 설명했습니다. 을 다시 헬마우스 임모 씨가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조선일보가 이제 굳이 그걸 숨기려고 했는지 어떤지까지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어, 호남대한포럼이라는 조직의 성격을 보면, 은 어, 약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호남대한포럼이 굉장히 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음. 어, 그동안에는 대한오파적인 주장을 한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네. 특히 이제 지난해에 포럼이 출범한 이후에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일명 (5.18) 특별법입니다 음, 음. 이거에 대한 이제 폐지 운동을 벌였는데 어, 음. 그 당시에도 (47명의) 서명을 갖고 호남 시민들 이런 명의를 걸었다가 이 대표성에 대한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47명) 서명 받은 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어, (47명) 서명을 받아서는 제가 우리 동장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laughs> 47명 서명 받고 호남 시민들이라고 말한다고? <laughs>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짤막하게 다시 들어봤는데 되게 조심스럽구만. 어? 그러니까 임모씨가 <laughs>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아니, 오, <laughs> 그리고 저널리즘적으로 되게 모범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조선일보에서 검색 기능을 <laughs> 실험해보려고 네. 조선일보에서 만민 토론회를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 이, 이 카페 사장님의 얼굴이 실린 기사가. 진짜 한 20개 나와요. 네. 그럼 좌표는 누가 찍은 거예요? <laughs>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만해요. 웃음> 내가 진짜 졸라 억울해! 아니, 도대체 누가 좌표를 찍었다는 거냐고! 얼굴이 대만짝, 대문짝만하게 두 자릿수의 기사가 나오는데. 아, 아니, 그, 임모 씨는 요 정도밖에 얘기 안 했는데, 좌표를 조선일보가 그렇게 세게 찍어준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좌표를 찍은 다음에 계속 그 표적지를 지가, 계속 덧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키워요 표적지를. 그러니까 이게... 이 기사가 저희 저 헬마우스 임모씨를 공격하는 그 기사를 내기 전까지는 만민토론회를 다룬 게딱그 대담 아그 아, 원로들 모시고 대담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안 다뤘어요. 안 다루다가 저걸 호남 뭐 자영업자 그걸로 프레임 만들려고 할때한번다루고그 뒤에는 헬마우스 걸고 계속 저렇게. 네. 대모,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이, 음. 사실상 이거는 조선일보가 표적의 대상이 되길 바라고 이 시나리오를 그런데. 썼다고도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정말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뭐 말리는 신우의 정도가 아니에요. 일부러 이 소음을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조회수 장사 다 하고 음. 그리고 조국 장사 다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뭐, 뭐, 무슨 뭐 보수 선명성 이런 거다 보여주면서 결국 피해는 그 사장님만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이 이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조선일보가 이 사람을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했다면 보호해줘야지. 일반 시민을 재물로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까지 찾아갔죠. 아 거기 호남 정치인들은 다 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아주 웃긴 거예요 그분들도 조선일보만 봅니다 속은 거예요 어아그 우리가 제가 한 우리 방송에서 한 (2014년) (15년쯤에)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표심만 다르고 어른들은 다 조중동 봅니다 음. 어느 지역에나요 아니 심지어 심지어 제가 하는 다른 방송에 갔을 때도 거기 제작진들도 제가 실제 방송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조선일보에 나온 것만 보고. 음. 근데, 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리는 거거든요? 네. 그 제가 오늘 그 할실에 와서, 어, 뭐한 6분 정도 되는 그 방송 분량 중에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직접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음. 지금 방금 제가 틀어드렸던 그 대목도 보면, 제가 여러 번 단서를 달아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확언할 수는 없다. 네. 조선일보 의도를 어떻게 확언하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정책의 성격을 띈다라든지, 뭐, 이러이러한 행적을 통해서 추측이 가능하다 정도의 말을 하지, 조선일보처럼 좌표를 찍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지상파에서 방송을 한다고 할수 있는 거고, 음. 저희 어떤 저널리스트의 자의식으로도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조선일보식의 보도 행태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서 방송을 만들었다고 자부를 했는데, 기사에 나간 걸 보니까 내가 진짜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예요. 음. 그 너무 울라고 너무 황당하고 아니 어떻게 기사를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호도를 할 수가 있나 심지어 거기에 어 정세균 전 총리 같은 대형 정치인들도 그대로 낚이고 네. 네.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 기사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호남 포럼을 향해서 호남 대안 포럼을 향해서 좀더 봅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한 거는. 음. 제가 아니고요.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어, 제가 그렇게 단정한 게 아니고 좀 전에 이제 페네마이크에 소개된 기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음. 호남 언론들 중심으로 이런. 저 활동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음. 네. 그렇잖아도 47명의 서, 서명을 받아서 호남 시민들도 폐지 운동에 나선다라고 기사 타이틀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니까 네. 바쁜 와중에 47라는 숫자 보면 147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어느 미친 놈이 47명 받고서 호남 시민들이라고 얘기하겠어라고 생각하니까 상식적인 시 아니 이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죠. 아닌 건 아니잖아. 응.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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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광뭐 딴데 시민이야 이러면서. <laughs> 그, 만미토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뭐, 제3의 길이라든지, 뭐, 비슷한 단체들이 다 비슷하게, 알트라이트적인 어떤 행보들. 네. 그리고 입장들을 계속해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이름을 달 때도 대안이라고 붙여놓는 게, 그 뉘앙스를 풍기는 맥락이 있는 건데, 뭐, 내가 그걸 규정한 게 아니거든요. 음.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호남 대안포럼이 그동안 했었던 주요 행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한 어떤 폐지 운동. 음.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신안에 지금 그 전남 신안에 풍력발전단지,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음. 반대 운동. 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어, 그야말로 사실은 이 연결되는 그 맥락들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역점 사업이지, 이게. 그러니까요. 네. 사실상 반문 활동에 더 가깝거든요. 아니고 그 실제로 당협위원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 단체는.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아니 광주 서구 위원장이 뭡니까 대한포럼인데 광주 서구 위원장은 뭐예요? 무슨 뭐 지부장이라든지 뭐뭐 뭐 그게 말하자면 시민 단체를 표방하고 있다면 다른 타이틀도 있을 것 같은데 과, 굳이 또 광주 서구 위원장. 이게또그저 선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어, 물론 민주당도 그렇게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 당협 서울시 강남구에 당협 운영할 때. 음. 근데 이제는 당선된 사람도 당선된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 자기 정당 이름을 가리고 4년 동안 활동을 해야 그 다음 번에 선거가 올때 출마했을 때 나라도 알아주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가리고 다른 이름을 꺼내 놔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야당 이름을 가리고 다른 이름을 써보자. 라고 했는데, 호남 대한포럼 예쁜 그림이잖아, 예쁜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썼다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기사로 나갈 때또 광주시민들. 그니까 러 굉장히 유능한 단체여야 하네요.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단체 전체의 정체성은 숨기지만, 우리의 존재는 알려야 되는. 아, 그렇죠. 응, 맞아요. 그이 그러니까 단체가 애초에 그동안 소개되어 왔던, 어, 매체가, 응. 심지어 조선일보도 아니에요. 조선일보에도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음. 처음 나온 거예요. 아, 뭐, 너무 이렇게 타이니 해서요? 그렇죠! <laughs> 엄밀히 말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아니, 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활동 성격이라는 게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주로 소개된 매체가 뉴데일리와 페레 마이크입니다. 왜냐면 이런 단체는 너무 많으니까요.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게 치면 이 단체를 우리가 뭐라고 규정해야 되느냐? 라는 네. 물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주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음. 그러면 이 단체를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소개를 하지, 뭐라고 소개를 하면, 이게 무슨 학술단체는 아니잖아요. 음. 어, 이게 뭐, 한국 철학회 같은 그런 학술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자기들 스스로 나와서, 아, 우리는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어, 그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아, 네, 그렇군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 뭐,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희는 그렇게 소개를 음.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아, 저희는 뭐, 저는 뭐 아주 진보적인 정치적 그뭐 활동 방향 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아, 국민의힘이 이제부터는 진보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laughs> 당연히 아니죠. 이런 맥락이고, 아까 지금 그 방송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주동식 위원장이라는 호남대안 포럼의 광주 서구 위원장이라는 분은 지난해 총선에서 공인이 된오 음. 피셜리하게 막말 정치인에 등극한 분입니다. 막말로네요. 대단히 막말... 막말로입니다. 유명합니다. 아주 그냥. 음.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이제 심지어 어, 총선 출마자들이 하는 어, 토론회, 방송에 나가서 했던 얘기입니다. 음. 광주는 80년대에 묶인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 아래 비극을 기리는 제사가 마치 본업처럼 된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는 제사에 매달린다. 이 막말로 일단 크게 한번 소개가 됐었고요. 이런 사람들의 이 연결되는 그 공통점들이 있죠. 어, 모든 억울한 죽음들, 음. 피해와 참사에 대한 모욕. 이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이 세월호에도 합니다. 음. 일자리 창출 고민할 것 없다. 앞으로 매달 세월호 하나씩만 만들어서 침몰시키자. 세월호 천척만 만들어 침몰시키면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어, 나는 세월호 많이 만들어서 침몰시키자고 했지. 거기에 사람을 태우자는 말은 안 했다. 세월호 진상을 규명한다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를 비꼰 풍자니까 오해하지 말고 막말들 하지 말라. 아, 막말은 지금 적이네요 <laughs> 지가 해놓고 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제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말을 있다고 해놓고 음. 남들이 뭐라 그러면 은 남들이 자기 말을 이해 못한 줄 알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나만 바라봐 화법이라고 하죠. 다 어, 그렇죠. <laughs> 내가... 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셔도 넌 나만 바라봐.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1년 9개월 동안 목격했던 그 자들이 있죠, 네. 그니까그 자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뭐냐? 남들 욕하고 말도 안 되는 공격하고 막참 <laughs> 하다가, 음. 지, 지한테 누가 한마디 하죠? 고소합니다 네. 제가 지금 그걸 당하고 그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너무 공격적이라고 한탄하죠. 그니까요 제가 선거 때이 보수정당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사람의 존재감을 몰랐네요. 월로를 일천척을 만들어 침몰시키자는 말을 했어요. 아, 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분이 음. 그, 지난해 총선 당시에 이분은 이제 여당 후보와 싸웠다기보다는 음. 어~ 차당 내에서 음. 차명진과 싸웠습니다. 아, 네. <laughs> 아, 경쟁. 누가 더 센가? <웃음> 네. <웃음> 근데 거기서 져서 되게 분했겠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역시. 사람은 수도권 으로 돌아야 되는 거라고 <웃음> <웃음> 어,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게 삼종 신기가 있잖아요 음. 광주 5 1 8에 대한 모욕 그 다음에 세월호에 대한 모욕 그 다음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있습니다 음. 자 위안부 동상은 강제로 끌려간 소녀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다 위안부 동상은 한국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거랑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을 제가 유튜브에서 알고 있습니다 윤서인이라고 <laughs> 네. 그분하고 동일한 사고 구조를 가지신 분입니다. 음. 근데 이분을 가지고 제가 방송... 정치적이지 않다고 말할 거예요? 그게요 방송에서 요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평범한 시민이라고 말할 거예요? 너무 사실 제가 미래통합당 후보인데 그... 걸러서 얘기해 준 거죠, 사실. 걸러서. 예. 요 정도면 소프트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배모 씨를 어? 태극기 부대나 이거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어, 태극기 부대나 일배로 암시하는 말을 했다라는 어, 배모씨의 어, 주장을 음. 그 인터뷰 기사에서 그대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저희를 공격을 했는데. 아, 그렇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음. 헬마우스가 카페 사장을 음. 일배로 암시하는 말을 했고 했나? 그 말을 방송에서 한 거를 조국 전장관이 트윗에 올려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을 어, 마녀사냥을 했다. 일배로 마녀사냥을 했다라는 건데. 음. 에이, 잘못했네.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조금 길게 잘랐습니다. 이게저희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아, 이, 이건 좀 길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애초에 이제 카페 사장님으로 소개된 배모 씨가, 어, 단순 자영업자로 토론자로 나선 게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어, 호남 대한 포럼의 출범 당시부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순 토론자는 아니었고, 음. 어, 주최를 한 만민 토론회 운영위원회 역시, 주대한 전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 네. 천영우 전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석, 이런 음, 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정치권 인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 애초에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들이 정치적인 단체를 동원해서 정치적 행사를 음. 주관한 건데, 네. 이런 정보를 빼놓고, 광주 자영업자의 실명 비판이라고만 프레임을 만들면, 어. 마치 자영업자들 행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기사가 보일 수 있다. 저도 이게 살데 저도 그렇게 읽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지군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기사들을 보면은 뭘 보여주느냐보다 뭘 보여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 조선일보 기사도 그 사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뭘 보여주느냐보다 뭘 보여주지 않느냐. 네, 어휴. 네 김종배 씨도 속았습니다. <웃음> <웃음> 이... <웃음> 아니 한국에서 기사를 가장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속는데. 제주 있습니까? 네. 방금 전에 이제 헬마 스님이 말씀하신 전체 이, 이야기 중에서 네. 일자는 조선일보의 1밖에 없고요. 배자는 이번 성밖에 없어요. <laughs> 그리고 그 배는 아이예요. 아이입니다. 네. 아이. 어이도 아니에요. 일간 베스트 의 어이 아닙니다. 네.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만들고 싶은 프레임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다 들으면, 음성으로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모 씨가 단순 자영업자 토론자로 나선 게 아니고, 음. 라는 대목을 제가 조선일보 기자라면, 네. 헬마우스 임모 씨가, 어, 단순 자영업자가 아니라고 했다. 음. 순수 자영업자가 아니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음. 아 이거는 어, 예전에 그 여러 모리를 하듯이 음. 순수한 자영업자 순수성을 의심한다. 어, 어, 만들어내려는 요, 요런 식의 말이다.라고 이야기 그게 아니고 그뭐 임모 씨가 국궁을 했다고 뭐라 그랬어요? <laughs> 어, 뭘 <laughs> 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행사를 주최한 주관한 곳이 호남 대한 포럼이라는 조직인데 단체인데 음. 그 단체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 토론대로 나섰으니까 이분의 토론 참석 자격이라는 게 단순히 자영업자로서만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일베로 몰았다, 태극기 부대화 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 거기가 너무 확 넘어갔잖아요. <laughs> 중간에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책보다가 페이지 두장 붙은 것처럼 넘어갔잖아요. <laughs> 뛰면서 이렇게 비와 비, 비 가지고 젖은 거 아, 뛰면서 그래, 생각하는, <laughs> 그래서 죽었다고 <웃음> <웃음> 안에는 네 지난 키스를 나눴다고 넘겨내 장례식장 <laughs> 아까 좀그 억울한 게그니까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를 하는가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음. 뭐 아까 다른 뭐 이제 황교안 그 변호사 얘기도 했지만 음.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음. 정치인 시절에 네. 부산에 떨어지고 음. 하루동선이라는 고깃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꼬마민주당 김부... 때그 네. 정치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동료 의원들이랑 운영했던 김부겸 곳이죠. 총리랑 네. 뭐그 당시에 뭐 이런 분들이랑 음.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가 음. 거기 가가지고 노무현 전 의원을 인터뷰한 음. 뒤에 음. 어 이렇게 코멘트를 인용을 하는 거죠. 어 서울 역삼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노모 씨는 그렇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laughs> 그리고 기사 제목은 자영업자의 분노, 분노. 어, YS 정부를 <laughs> 향한 자영업자의 분노 뭐이래버려면 <laughs> 고깃집 못 해먹겠다. 뭐 이래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 그러니까 음. 저는 결국에는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는지 음. 그 프레임 만들기의 배경에 뭐가 있는지 실제로 어, 잘 만들어진 기사라면 어떤 정보값들이 반영이 되었어야 됐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 네. XSFM입니다. 예?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그 식감, 그 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처음 씹는데 어, 뭐지? 했어요. 왜안 딱딱한 거지? 어, 근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 강정 언제나 우란다. 와이준. 가디오시만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무엇보다 산도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pH 5.0 약산성. 4 가지 유산균 함유의 EWG 그린 등급까지. 알러젠 프리와 무자극 인증으로 어떤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여성 청결제. 오늘부터 와이존 케어는 29데이즈 블라썸 케어 포밍 클렌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그렇습니다. 네. 야, 그랬... 근데 이거는 조선일보의 반격기가 잘 먹혔네요. <laughs> 흘렸어요, 이렇게.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많이 해본 솜씨예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랬던 건데 결국은 제가 평범한 자영업자 한 명을 조리 돌리기 위해서 음.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좌표를 음. 찍은 셈이 됐고, 그렇죠. 그 좌표 찍기에 응해서 음. 자신들을 옹위하고 있는 홍위병을 동원한 자가 누구냐? 음. 만인의 적이라고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음. 조국 전장관이다. 네. 이만한 소스가 없는 거죠. 그 제가. 스토리를 완성시키죠. 아, 음. 완전하게 작동시키는 요거. 음. 근데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왜 소셜미디어를 하냐? 음. SNS 왜 하냐라고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왜 라디오 프로그램의 유튜브 주소를 인용하냐? <laughs> 아이 뭐라고 욕을 해야 돼, 그걸. <laughs> 말해서, 아, 저 진짜, 계속 생각했거든요. 제가 네. 무슨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무슨 뭐, 지지하거나, 뭐, 음. 뭐 이런, 뭐, 이런 입장이고, 자시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음. 그분이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이나 뭐,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음.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죠. 그런 식의 비판은 할수 있겠죠. 네. 본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트윗이었다. 경솔한 트윗이었다. 네네. 뭐, 그 정도의 비판은 반대 진영에서 할수 있겠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인용을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이라도 했어야 됐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그러니까 저는 너무 뭐 조국 전 장관의 본인 생각이 어땠는지랑은 별개로 조국이라는 인플루언서가 음. 어떤 그 방송을 리링크를 했습니다. 음. 근데 그 방송의 내용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기사를 호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판하는 음. 내용이에요. 그러면 음.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생각은 아 조선일보 이 새끼들 못 쓰겠네. 그렇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게 무슨 구석진데 있는 조그만 글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냥 들어보면 알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보고. 조국 전장관의 뭐 강성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카페에다가 막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고 이런 거는 별개로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그분의 어떤 법적 조치도 필요할 거고 뭐 네. 그러겠죠. 그리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임모씨의 방송 의도를 잘못 고해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네. 그데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 근데 그걸 책임지면. 어. 이 배모 대표의 신상을 닦은 조선일보는 얼마나 많은 책임을 줘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거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잘라왔던가? 어, 있죠, 예. 예. 그 얘기는 예. 내일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토요일에 좀더 이어가보죠. 알겠습니다. 어, 내일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일보가 헬머스를 겨냥합니다. <laughs> 내일 다시 만나요. 헬머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